근데 어디가 템플 스테이드 있네요. 잘 저리 있다 그죠. 가봤습니까? 어? 저 옛날에 가봤죠. 옛날 이럴 때. 비표 타가지고 다 우리 페이지 알잖아. 어 오지 많이 붙었네. 야 비표 오지 붙었어. 야 앞에 김동이는 없네. 장불채 4.5kg. 저 위에 있잖아, 꼭대기야. 저 위에, 정상이야. 우리 다 저리 안 갔는가? 아, 이리가. 서로 가면 만나겠네. 예, 서로 가면 만나는데. 야. 중봉 2.6kg입니다. 동화 사터 쪽으로 갑니다. 일제에서 300m 올라왔네. 동화 사터 1.2km 갑니다. 강문대로 홍준암 여기 올라갔어. 네. 좌측으로 왔어. 좌측으로 멀니까 좌측으로 올라왔어. 좌측. 아니 오늘 전방인데. 네. 그리로 가세. 오늘 전방인데. 오늘 동화사. 그리 안 갑시다. 동화사 터에서 갑시다. 그리 가면 또 임도가 나와버리거든. 그리 가면? 네. 아, 어디로 하자고. 그리 가면 동화사 터에서 산으로 올라가. 중복으로 올라가. 한번 어디로 가? 여기 가자. 왼쪽. 아 오른쪽. 네 여기 갑시다. 샀다. 오른쪽으로 가셨어. 네. 여기 여기. 왼쪽이 지름길이다. 여기 지름길이고, 동화사터 갑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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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이리 바로 와? 예. 저 뭐 볼 건 별로 없지? 볼 거 없지? 가볼까? 절 구경하러 가야지. 가봅시다, 이거. 절 타고 구경하러 가야지. 갑시다. 이리 갑시다. 동화사터 구경하러 가야지. 갔다 내려온다고. 전망대. 경기시나 이거. 저번에 봤잖아. 아니, 저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을 거야. 아, 전망대 30m. 예. 야. 전망대 예, 바로 저기. 전망대 없을 것 같은데. 내려 올라가세요. 눈이 좋으니까 눈 쪽으로 가야 된다. 자, 올라갑니다. 야, 다발은 갑니다. 예. 저 강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TV는 오늘 무등산에 등산을 합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저 정상 개방했다 해 가지고 한번 가 보는 중입니다. 예. 네. 어, 안개가. 일개보가 참 많다지야. 너무 멋지네. 멋진다. 안 들어. 우리 아까 카페 저 뒤에 왔는데 카페 왔는데 우리 앞에 동화 사트 사트 가는 겁니까? 중봉 1.5kg. 눈이 왔기 때문에 날씨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날씨는
아, 이럴 때 정말 죽여주죠. 오늘 신봤다가 이거 눈 봤다니. 강국TV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림. 사랑합니다. 강국TV 응원. 모두 사랑합니다. 강국TV 응원해주세요. 그 뒤도 많이 오네? 강국TV. 네. 풀게요. 풀게요. 더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하고. 그렇지. 아, 바람이 좀 불죠? 저 위에 중봉이네. 아, 저 위에 중봉이니까. 중봉이 아무도 없네. 중봉 1.5km.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 동화사터입니다. 20m만 가면 동화사터입니다. 이 몇 미터고? 한 40도 넘겠다. 야, 누가 들어올 사람? 나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많이 가셨죠? 잘 오고 우와! 여보세요, 조심하세요. 잘한. 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여기가 그거네, 저럴 때. 산중이다, 산중. 야, 대단합니다. 야, 산중으로 이렇게 좀 떠가지고. 야, 홀짝, 홀짝. 그지? 야. 아니, 너 홀 좀 하잖아. 동화사터에서 6.6km 올라왔고, 중봉 1.9km 남았습니다. 오늘 따뜻합니다. 오늘 눈이 있어가지고 보온이 돼가지고 따뜻합니다. 눈이 보온되지요? 네? 눈 때문에 보온돼가지고 따뜻하지요? 아닌가? 눈 뭐야? 보온. 보온. 야. 따뜻해진다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와, 오늘 진짜 대단한데. 우와, 감탄. 야, 정말 멋지네요. 밥을 한번 보니까 뭐 살을 갈 수가 있나. 희한하네, 진짜. 야, 원래 먹고 와야지. 차사태가 보이네. 예? 차사태가 보여. 예.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지. 사진은 지가 잘 와인다고. 나는 잘 찍지. 다시 한번. 네, 지금 맨날 구설 배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청 걸려왔어요. 야, 오늘 눈 많았네. 아, 중봉입니다. 중봉 해발 915m. 915m네. 아, 이쁘네. 아, 강물 만났네요. 강물 몰라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보소선 좀 보쳐. 보쳐. 여기 알려서. 내가 제대로. 야. 보쳐 제대로 안 썼다 이거. 그지 잡아놨지. 잠만 잤어. 잠 맡기 잡고 있어. 그 어머 이 경상기 들 올라온다고. 그러면 씨 그 저기 형님 말씀해서 씨발은 와라. 와 잔다 와 그러지. 바로 공격 밑에 가야지. 가야 되겠다. 야 저 다시 중봉인다. 이거 내가 이거 벗어서 다 여기서. 아 여기서? 네. 여기서 붙여서. 야 여기서 죽었다.
아니, 법조 서는데 20 갖고 잤답니다. 야. 저 장군자고. 야. 예. 아. 장군자 저 없었는데 생일은 어떠세요? 저것도. 저, 아, 저걸 했으면 나가. 아니야! 뭐 400m 올라와. 아니라 한 번. 난 1.2km. 얼마 되나? 네, 1.2km. 아, 찍지만 하면은 난봉 전망대입니다. 1.1km. 여기가 저 유로탱크. 이거 수성구. 아, 근데 이렇게 보고를 시키다 이거지. 수성 창고. 어. 이런 데 보다.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구나. 예. 여기 우리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지사장이 있어요. 지사장? 예. 여기 내려가거든.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아, 여기서 보면은 아. 여기가 군부대가 있었다는. 그렇지. 예. 여기 지금 있구나. 평평한데. 여기가 있고 이거. 이거 엉덩이 생긴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평평했거든. 평평했거든. 나는 평평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떻게 엉덩이 여기? 갖다 먹을 거 아니, 뭐 저것도 만들겠지. 옛날 생각하면 건물 한번 써보죠. 김경수. 아, 예, 여기서 뭐 얼차례도 많이 먹고 구타도 많이 당했겠네. 아, 당연히 많이 당했. 야, 또 뛰어올라. 아, 여 밥 먹는다고. 옷 입어야 되겠지. 아, 옷 입으러 와서요? 예. 네, 옷 입어야지. 아니, 여기서 땀 먹고 그러면 자고. 아, 예,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 오늘의 식당. 예, 네, 여기서, 작년에 여기 들어가서 먹어도 되지, 여기 들어가서. 예? 네? 아, 야, 저 소화전들이야. 이렇게, 여기, 저 가서. 예? 네? 아유, 예, 저 잘. 여기 괜찮아. 아, 웃긴다, 진짜. 아니, 뜨거운 물을 안 가졌고? 뜨거운 물을 안 가졌냐고? 와. 목교 안전심통이다. 똑같아, 했구나. 남봉이. 화장실 저 있네, 화장실. 900m. 예? 화장실 저 있네, 화장실. 좀 그런가 보다. 뒤에서 써버려. 뒤에서. 아이, 저 사진 뒤에 가서 쉬어보자. 아, 했어요. 해서 어디서 했어요? 비비서 한번 해보죠. 예. 예.
껍데기를 서서 뗍니다. 서서 떼. 야. 머리만 나오는 거야? 눈이 하도 없네. 왜? 하나, 둘, 셋. 옆으로도 하나 그냥 잘라. 서서께서 바라보는 게 정말 있다. 빅파리나 대단하다. 누가 쪼개나. 야. 슬슬게 도착했고 와 이거 한번 못 들어간다. 11월 6일부터 야, 공산다고? 개방도 안 하고 지금. 막아놨습니다. 개방해줘야지. 내가 안 돼서. 출입금지 시켰는데, 그러면. 야, 완전. 출입금지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앞에 이거 보니까. 11월 6일부터. 11월 6일인데 이렇게 다 배웠어요. 예. 11월 6일인데, 저렇게 색이 바랬냐고. 저부터 계단이 그래도 계단. 여기서 이게 허영길 계단이다. 올라가 계단이다, 저기. 근데 개방은 못 시키겠다. 미사일 포대 때문에. 그러니까. 아, 미사일 포대가 정리돼. 저기다니까. 그럼 좀 개방 못 시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몇 개가 있다고. 그 미사일이 몇 개가 있다고. 야? 아니. 가지마. 저야 가보려고 오는 거지. 나 저기서는. 야 맨날 오는데 뭐. 한동안 저기 있었는데 그 시간 반. 장불자가 우리 훈련소였는데. 네. 아니 안 가본 사람 많잖아. 무등산에서 바라본 강조. 우유 발치라 씨. 하나 둘 셋. 아 이거 씨. 야 좋네. 아까 안 찍겠더라. 맨날 너무 까불어 가지고. 유튜브는 이렇게 까불어 한테. 야. 우리 좀 많이 와. 와봤어요. 한번 타야지. 부산에 와서 한 동방에 쓰고 왔어요? 맛있어. 오, 그래서. 맛있지. 해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맛있어. 우리 제일. 의자 없나? 확실하네, 확실해. 와, 이거야. 아이고. 바로 집에 갔어. 아, 인정 안 했나? 아니야, 첫째 누나 왔는데 뭐.
정물 좀 찍어. 완전 날라없었네 그냥. 아 날라온 게 아니고 안 간 데를 다 따라 안 갔잖아. 위에 안 갔잖아. 아 처음부터 안 가셨어요? 네 가시라고. 전부 안 간다고 해갖고 다 그냥 개새끼로. 하나 넣으세요. 왜왜왜왜 쳐다 아니 어째 바로 여기 있어. 여기는 중물이까지 1.5km. 저기 가서 아이디 끼치다. 그 앞에가 바로 부대라니까. 어이 저 가서 아이디 끼쳐 앉아주세요.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랑봉은 왜 개방 안 했는지 나도 가지고 이랑봉은 영추 삼거리 이다 저때 생각 날까 말까? 아까 일이 바로 올라. 못 가는 길.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 진짜 긴장하네. 이가 중물지야. 해발 617m. 중물지 왔어요. 신봉 1.7km. 중물이째로 해서 하산할 겁니다. 야! 세인봉 1.3km 우초로 가면 1.3km 남았습니다. 근데 낙내 다발지요. 아, 잘못한 낙내 맞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해야 돼요? 400m. 시인봉 400m 남았습니다. 말이 400m인데 야, 어이. 와, 안 속는다, 안 속아. 조금 가면 됩니다. 비 온다. 내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이 바람밖에 없다. 지가 죽고, 내가 죽고야. 주변이 전혀. 시원하다. 내가 그때 언제 뽑았지? 준유사, 달마사. 여기야 세봉 아닙니까? 다 왔네 여기. 세인봉 주차장까지는 아이고야
가는 길 맞다 이거. 이 저리를 옛날에. 갔었어. 맨날 찾아있는 게 있어. 그래. 그럼 저리 가잖아. 야, 정상이네. 어? 강주진애가 옷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인봉에서 1.5km 내려갖고 1.2km 내려가고 주차장입니다.